에어컨 어딨어? 아, 그게 문제인데. 약간 지금 아쉬운 거는 옵션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그 다 사야 돼요. 저 지금 다 사야 돼요. 딱 생각되는 게 일단 냉장고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2대. 방 2대. 하지만 네. 박기량 씨 얘기했던 상담받았던 그 가격에는 딱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옷들을 사기 때문에 걸 수 있는 옷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햇빛을 보고 싶다. 좀 밝은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10년, 지어진 지 10년 안쪽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이고야. 신축에. 저렇게 하면, 신축에. 저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있어, 있어. 아, 집 있어요. 있지, 있지. 아, 충분히 있죠, 예. 네. 자, 여기는 아시죠? 대치동입니다. 언니 200 넘어요. 무조건 200 넘어요. 하지만 저는 맞춥니다. 예? 그러면 맞추죠, 우리는. 아, 예, 예. 대치동 괜찮죠? 대치동 뭐 15분 금방 가잖아요. 대치동 고맙죠. 넓은 집을 원하신다고 하셨죠? 좋아요. 그래서 방 3개짜리로 시작합니다. 방 3개짜리로 시작합니다. 관리비부터 말씀드릴게요. 관리비 지금 얼마 되시죠? 15. 2만 원입니다. 에? 관리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관리비 그 2만 원입니다. 깔끔합니다. 누나 진짜 공인 중개사 같다. 아니, 나 진짜 공부 한번 해볼까? 자격증 딱아. 자, 그리고 이 집은 월세 75만 원. 예? 대치동에 75요? 80이 안 넘어요. 관리비 넣어도. 내가 할게요. 네. 진짜 말이 안 돼. 바로 이 집입니다. 외관도 괜찮은데? 괜찮죠? 제 외관 한번 보세요. 괜찮은데? 이제 준공은 좀 오래됐지만 방 세 개네. 네. 32년 됐어, 32년. 자, 저 따라오세요. 집을 한번 보시죠. 어디로 가죠? 그쪽 아니면 이쪽으로. 응? 어디요? 이쪽. 언니 왜 내려가요? 이쪽, 이쪽으로 내려가. 내려가? 조금만 내려갈게요. 반지하야? 지하실이야? 아. 이 집입니다. 보일러시네. 아니야, 조금 어둡긴 하지만 좀 내려와 보세요. 왜? 왜 그래, 왜 그래? 지금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펼쳐져 있고요. 아, 해가. 해가 있잖아, 해가. 해가 3분의 1이 있네. 반지하 요 정도 지금 집이 밝아요. 집이 밝아요. 저기 지금 샤시도 지금 다 새로 해가지고 좀 밖에 깨끗한 거 보이시죠? 깨끗해요. 네, 새로 다 해놓고. 샤시, 새로 했어요. 기생충규. 아니. 이게 반지하예요, 반지하. 저는 그래도 뭔가 햇빛을 좀 받고 싶긴 한데. 햇빛이 잠깐 들어옵니다. 아, 햇빛은 그 경기장 가서 봐. 그리고 이제. 근데 기량이가 술 먹는 걸 좋아하니까 술 먹기 이런 데가 더 좋아. 분위기 좋아. 분위기 진짜 좋아. 저도 그 신인 시절에 반지하에 살았는데 그때 진짜 그때는 진짜 술 먹었다 난. 반지하에서 비 오잖아요. 진짜 좋아요. 그럼 운치 있지. 근데 사실 지하가 이제 여기 이제 반지하고 더 심한 데는 발목 뷰가 있어요. 발목 뷰. 더 밑에 있는. 더 밑에. 거의 발목 뷰. 이거는 종아리 뷰. 조금 더 반지하 중에 좋은 거는 허벅지 뷰가 있어요. 허벅지 뷰. 아니 종아리 뷰. 여기가 이제 종아리 뷰. 네. 종아리 뷰. 네. 종아리 뷰죠. 자, 주방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주부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기역자 주방. 기역자 주방. 구조는 좋았죠, 구조. 기역자. 네. 그리고 여기 환기 되죠? 언니, 여긴 좀 발목 같은데? 죄송해요. 여기는 발목 같은데. 물이나 이런 거는 잘 나와요. 물 잘 나오고, 여기 상부장이랑 다 되어 있고. 세탁기 없어? 세탁기 없어. 냉장고도 없네? 냉장고 사셔야 돼요. 근데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 집도 어렵게 보였어요. 기본 옵션이 지금 없긴 한데 방이 세 개니까 활용도가 높잖아요. 저는 요거를 드레스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룸. 예, 드레스룸. 예. 필요해요. 예, 한번 열어보시죠. 옷방을 갖고 싶어. 이거 행거 설치해가지고 하면 예, 2019, 2200이니까. 와, 저런 거 들고 다니면은 업자 같아요, 업자. 아니, 우리 저런 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죠, 핸드백에. 충분하죠. 충분하죠. 근데 얘가 여기 충분하죠. 열릴까? 괜찮습니다. 한번, 문 한번 열어보세요.
오, 크죠? 오, 꽤 큰데요? 꽤 크죠? 응. 5.5m예요. 크다. 5.5m. 엄청 크죠? 친구들 다 모아서 자도 돼. 안 돼, 안 돼. 모으면 안 돼. 또 대립 줘야 돼. 엄청 크고. 언니 근데 이 전에 사시던 분은 이거 촘촘히 뭘 이렇게 붙여놨었을까? 입주하면은 도배를 다시 해주신대요. 와 근데 나 진짜 거미 싫어요. 와 근데 나 진짜 거미 싫어요. 왜? 안에 큰 게 하나 더 있었네. 일부러 거미를 키우는 데도 있어요. 거미 이충이야. 도마뱀 거미 키운다고. 여기는 자연친화적으로 거미가 두 마리가 먼저 들어와 계시고요. 대충 다 잡아먹어 되는. 그럼. 물론 그렇긴 한데 저게 장점이 될 수 없어요. 예, 사실. 예. 와 언니. 에어컨 어디 있어요? 아 그게 문제인데 약간 지금 아쉬운 거는 옵션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야 돼요. 저 지금 다 사야 돼요. 딱 생각되는 게 일단 냉장고부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두 대. 방 두 대. 하지만 네? 박기량 씨 얘기했던 상담받았던 그 가격에는 딱 크게 맞췄다. 아 화장실이 중요해요 저는. 화장실 물어봐주시죠. 아, 좁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화장실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언니, 근데 내가 이거 앉을 수 있나? 아, 왜 나 무릎이 닿을 것 같은데? 아, 한번 앉아보세요. 언니. 예? 네? 안 돼? 닿아요. 아, 이게 머리. 아이고야, 진짜 좁다. 집중의 공간인가? 이거 머리도 좀 생각하는데. 보통 시작할 때 머리 닿아요. 아, 너무 좁다. 이 자세가 되게 좋대요. 예, 화장실 말고. 예. 근데 저렇게 압박감이 있어야 잘 나와요. 여기 코앞에 있어야 잘 나와요. 이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제 박기량 씨가 저 정도면 이제 박기량 씨보다 더 키 큰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 아, 이거 좀 다리를 좀 많이 벌리셔야 돼요. 저게 평상시 배변 활동은 괜찮은데 예. 급하게 뭐가 터질 때는 예. 저러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아, 큰일 나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 앉아가지고 예. 문을 이렇게 잡고 맞아, 수기한테 맞아. 이런 거 얘기하기 좋잖아. 야, 휴지 좀 줘. 휴지 없냐? 이런 거. 참 좋아. 똑똑하고 바로 똑똑할 수 있어요. 대치동 포기해. 대치동 왜 살아? 그래.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동네를 좀 바꾸자.